네, 이제 가상의 대기성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커스텀 모드로 변경을 해야지만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M 모드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커스텀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네, 커스텀 모드로 변경을 하셔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 메인 스트레이트부터 다시 한렛 주행하고 운전자 교대에 진행합니다.
브레이크 방향이 있고, 여기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같이 차량 왼쪽으로 빠져서 왼쪽으로 빠지셔서 많이 나주셨어요. 이렇게 빠지려 앞으로 빠지겠습니다. 아바트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수라고 하죠. 이제 좀 더 일정한 플랫한 가속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터빙 임팰러와 가이드 자체도 좀 더 세게 만들어주시고요. 피스톤이나 블럭 또한 조금씩 되면서 좀 더 플랫한 마지막 기회에서 최고 출력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최고 출력이 약 6000rpm 정도에서 최고 출력이 가능한 되었다라고 하면 이번 아반떼 L에 들어간 6000rpm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5500
1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플랫한 일정한 출력 방송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기존 영역성 M 대비해서 고마력 그리고 4차표 정도의 출력 생산을 지원의 목표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1.0.0 이전의 구간에서 탈출했을 때 가격이 훨씬 더 경쾌해졌다라는 부분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가이드와 같이 지속적으로 브레이킹을 가했을 때 이제 브레이크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에어가이드도 설계가 되어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모든 대목들이 석진에서 수행을 했을 때에도 눈물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이 필요가 되고 채팅이 되었다는 부분들이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서킷 주행까지 진행을 해보면서 아반떼 N차량의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았는데요. 이 아반떼 N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서킷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세단,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세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킷 주행할 때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행 안전하게 잘 끝마쳐 주셨고요. 최초로 정렬했던 대열 기억하실 거예요. 최초 정차했던 대열 그대로 차량 정차해 주신 다음에 네, 바로 그대로 복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행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함께 주행했던 인스트럭터 정병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